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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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안보인입니다. 고구 재팬과 함께 제 가방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부터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인더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것들은 지금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대본인데요. 촬영하고 있는 대본들이에요. 이렇게 뭐 1부, 2부 이런 것들. 이번 생도 잘 부탁해라는 한국의 웹툰 원작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들은 팬분들이 보내주신 스티커들이에요. 그냥 항상 촬영을 할 때 대본에 이제 그냥 남기는 편인데, 많은 팬분들이 뭐 일본 팬분들도 보내주셨던 것도 있고요. 특히 도베르만 촬영을 할 때 일본 팬분들께서 커피차나 이렇게 선물들을 많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냥 대본을 외울 때 딱히 저만의 방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숙지를 잘해야 되니까 NG를 내면 안 되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NG를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라서, 사실 드라마를 들어가면 항상 제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들고 다니는 하나의 네, 그런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베르만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저희 아이패드 모니터링 할 때, 저희 같이 촬영을 할 때 스태프 친구들이 제가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주거든요. 그럼 여기다 받아서 저도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대본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제 다시 보거나 하는 그런 태블릿 PC입니다.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려봐 잘 보이진 않는데, 네, 이렇게 수많은 영상들을 다 녹화를 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저도 공부도 하고 고칠 점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저의 또 하나의 아이템. 다음 아이템은 그냥 하나 세트인 것 같아요. 항상 들고 다니는 것들인데, 영상을 볼 때도 연동을 해서 이제 에어팟으로 이렇게 듣는 편이고, 오래 써서 더럽네요. 아까 공항에 이제 일본에 오기 전에 제가 랜덤 재생을 해서 다운받은 음악들을 들으면서 오는데, 여러 가지 음악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너의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잘 때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공항에서 나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좀 신기했던 것 같고, 제가 들고 다니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아이패드와 에어팟. 네, 다음은요. 제가 지금 7년째, 8년째 들고 다니는 아이템인데 스피커예요. 이 정말 조그만한 스피커가 고장 한 번 안 나고 생각보다 엄청 크게 들려서, 현장을 갈 때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 이동을 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죠. 일본에 오다 보니까 호텔이나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항상 노래를 틀어놓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아이템. 조그만하지만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다음 아이템은요. 저의 카메라. 사실 필름 카메라를 되게 소장하고 싶어서 뭐 한국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러 가서, 이 친구가 너무 이쁘길래 샀던 친구인데 지금도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찍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친구인데 항상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저희 스태프 친구들도 많이 찍어주고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많이 찍어주고, 이게 또 나름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이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좀 몇 개월 뒤에, 아니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인화를 해서 전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아날로그틱한 그런 느낌의 감성이 있는 저의 아날로그템 아이템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일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온 친구들, 스태프 친구들과 저희 뭐 대표님과 식구들이랑 같이 일본 배경으로 찍어주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또 이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가본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로 찍어주면 좀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향수 많이 썼네요. 제가 주로 쓰는 향수인데 이만큼이나 썼으니까 굉장히 주로 많이 뿌리는 건데 통이 많이 녹아 됐네요. 브랜드는 메종 프랑시스 가정이라고, 굉장히 뿌렸을 때보다 뿌리고 나서 잔향들이 더 좋은 그런 향이라서, 주변에서 향
향수 뭐 써? 라고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추천도 많이 해주고 조금 향이 특이한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은 제가 매일 저와 뗄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립밤. 제가 두 개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잘 잃어버려요. 분실을 잘 하기 때문에 항상 겨울 옷에도 립밤이 들어있고 안 입는 바지에도 립밤이 들어있고 하더라고요. 그걸 팬분들이 알아서 어느 날은 이제 립밤을 막 대량으로 선물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오면서 이 두 아이를 챙겨왔습니다. 다 선물 받은 친구들이에요. 뗄 수 없는 저와. 다음은 네, 선글라스. 사실 선글라스는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 외출을 할 때나 또 자외선이 강할 때 그럴 때 자주 쓰기 때문에 또 일본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래간만에 선글라스를 가방에 챙겨와 봤습니다. 이것도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이왕이면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걸 좀 애용하려고 하고요. 너무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를 일본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 15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얼굴형에 맞는 선글라스를 찾다 보니까 저는 동그란 프레임보다는 사실 이런 사각 프레임에 가까운 것들, 이런 약간 곡선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제 얼굴형에는 사각 프레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 프레임 그리고 뿔테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끼는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 라스트 아이템인데요. 그냥 비타민이에요. 네, 이렇게 액상과 알약이 같이 되어 있는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유명하다고 해서 지인의 추천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조금 많이 힘들 때, 힘들거나 야외 촬영이나 활동이 많을 때 이 아이를 먹고요. 또 이 아이가 오늘은 일본 일정에 맞춰서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 가방은 평상시에 자주 메는 가방은 아니고요. 브랜드는 디올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행을 할 때 그럴 때나 종종 메는 가방이고요. 해외로 오래간만에 나가다 보니까 여행 가는 기분에 맞춰서 이 가방을 맞춘 건데 이 무늬들이 이쁜 것 같고요. 제가 또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가방이 잘 맞을까 하면서 제 캐리어 색도 실버, 이것도 실버에 가까운 이 색깔을 맞춰서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그재팬 제 영상 외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사요나라!